TC 코너에서 저녁 때 오려고? 여기서 보자고 하니까 좋다고 한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남의 속을 잘하는지 몰라. 오빠 시간 적게 뺏으려고 그랬어요. 볼일 다 봤어요? 여기서 끝났어. 다른 매장 가보면 돼.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어. 마침 커피 생각도 간절하고. 커피는 제가 살게요. 고맙다. 커피 한잔 정도는 사야죠. 여러 가지로 신세지고 있는데. 이거. 이게 뭐야? 오빠가 고시원에 대신 내준 방세예요. 이게 급한 일이었냐? 네, 저한텐 급한 일이죠. 오빠한테 이 돈을 갚아야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마음 놓고 인터넷 강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났어? 돈이 있었으면 노트북을 안 찾았을 리가 없잖아. 뭐 그런 것까지 알려고 그래요. 돈 갚았으면 됐잖아요. 빌린 거야? 그런 거야? 저 먼저 가봐야겠어요. 커피 마저 마시고 가세요. 꼭 이래야 되겠어? 꼭 이런 식으로 갚아야 되냐고. 당연히 갚아야 할 돈인데 어떤 식으로 갚든 무슨 상관이에요. 빌려서 갚으라고는 안 했어. 빌린 거 아니에요. 가불했어요.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가불해서 갚을 만큼? 여기까진 호의로 받을게요. 근데 호의 같은 거 함부로 베푸는 거 아니에요. 정말 고마울 때도 있지만 받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비굴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호의든 베풀지 마세요.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충분히 알았어요. 부탁드릴게요. 괜찮아? 손 안 데였어? 됐어요. 손 좀 봐봐. 미안해. 커피 다시 사줄게. 괜찮아요. 그래, 좋아. 이건 받을게. 갚아야만 네 마음이 편하다면 받을게. 근데 나 너한테 호의 베풀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자꾸 그래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빠하고 이럴 시간 없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지. 자꾸 너한테 신경이 쓰여. 뭔가 너한테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해주고 싶어져.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감정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입장이 달라요. 마냥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다고요. 이 오빠가 왜 이러지? 나한테 관심 있나? 날 좋아하나? 괜히 혼자 상상하고 설레이고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오빠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괜히 나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빠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꾸 약해지고 기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주지 마세요. 저 지금까지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해왔어요. 가볼게요. 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는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빠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약해지고 기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계약한 소감이 어때요?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서 좋아요. 기상 캐스터는 프리랜서인데 전임 캐스터는 실력을 인정받아 다른 프로그램으로 뽑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뽑게 됐어요. 전임 기상 캐스터는 계약 기간이 이번 주말까지니까 그동안 잘 보고 연습했다가 다음 주 아침 뉴스부터 시작합시다. 한 두 주 방송해보고 문효진 씨 계약 기간은 결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연습용 온고니까 참고로 해요.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래, 일에만 집중하는 거야. 일에만.